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UNT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계신 최태열 교수님과 테라 인스트루먼트 김고윤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네. 더 아마 청취자분들이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그 오전에 일부 시간에 어떤 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먼저 우리 최태열 박사님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대표님까지 소개하시고 또 어떤 이유로 나오시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UNT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달라스에 온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요. 네. UNT에 2006년도에 저희가 부임해서 네. 지금까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대표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 인스트루먼트 김고윤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계신 최태열 네. 교수의 아내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달라스에 거주한 지 이제 15년 차.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스코에 오래 살다가 지금은 이제 캐롤턴에 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이쪽으로 네. 내려오셨네요. 네, 공항하고 가까운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기에 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보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어떤 주제로 네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주제로 나오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제 주위에 그 상황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먼저 생활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진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마스크를 늘 챙겨야 한다는 것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차 안 그리고 집안 곳곳에 이제 마스크를 항상 비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항상 이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없으면 이제 어떤 때는 나갔다가 마스크 때문에 집에 다시 오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 많이들 하실 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하지 않으면 허전해질 정도가 이제 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아이들이 지금 다른 타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팬데믹이 네, 학교들도 다 닫았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도 아이들이 단절돼서 굉장히 막막한 그런 1년을 보냈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부모로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든 활동들이 다 제한이 됐고 작년 초에도 초에만 해도 저는 제 장 보러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집하고 직장만 그렇게 오가면서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역시 네. 재택근무를 거의 뭐 1년 반 정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죠.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제가 이제 이름을 익히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네. 갈수록 이제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긴 한데 네네.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알차게 쓸 수 있는지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따로 그렇죠. 떼놓는다든지 출퇴근 시간을 일단 예. 세이브하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
볼까 해서. 네. 네 어,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본인들의 직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또 개인 회사의 대표로서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이제, 방문 테스트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지인 중에 올해 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그 부딪히셔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분이 이제 한 세 차례 정도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아주 위중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도 받아주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서 응급실로 이제 그 911을 불러서 이제 가신 거예요.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알리는 것도 네.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 같이 참석하셨던 네. 그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도 참석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다 인원수 제한도 네,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 한국 뉴스를 많이 접하니까 한국은 코로나 테스트를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네. 하루에도 뭐 수십만 건씩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네. 그래서 미국 에서도 테스트를 간편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조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테스트 받는 게 너무 번거롭고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서 테스트를 받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르신들은 좀 그런 걸 밟지 못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전화해서 예약도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참고 이제 테스트를 받고 네. 병원으로 가게 되든지 하시겠지만 네네.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마침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네네. 그런 테스트가 방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아, 캘리포니아 쪽은 방문 네. 테스트가 되는군요. 네. 네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부터 네. 저희가 그 코로나 방문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달라스 상공 한인 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먼저 맞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상공회의소 도움으로 저희가 그 몇몇 업체를 방문을 해서 네.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정해진 장소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인 거죠. 네네. 근데 반면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코로나 방문 테스트 서비스라는 건데요. 네. 테스트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인원이 있으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테스트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면 이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보험 처리가 되고요. 네.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운전면허증 같은 아이디 번호만 제시하시면 네. 네. 정부가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공짜로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그리고 또 이제 소셜 넘버가 네. 없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계시죠. 불체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멕시칸 분들 네. 예, 그런 분들도 이제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테스트를 꺼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러한 분들도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 네. 이민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신분 문제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겐 굉장한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네. 위험군에서 또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참 캘리포니아의 지인 덕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교수님이나 대표님 모두 다 각자의 일이 있으신 상황에서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제안으로 했다라기보다 어떤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아 이거 있으니까 우리 해보자로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부부시라니까 이렇게 돌출되기까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 뭐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계속 직장하고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제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저희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 있었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절 일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검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네, 네. 네, 제가 또 이제 집에 그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이제 또 전파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노출되신 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먼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간편하게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네. 저희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키트가 있고 그 수압을 그냥 코 안에 넣으시고 본인이. 네. 근데 이제 보통 가시면 뭐 간호사라든가 다른 분이 해주시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네. 나 스스로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강약 하시고 조절을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살짝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튜브에 넣어서 그냥 이제 배송하면 랩으로 네. 보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간편하고 네. 그런 서비스를 나만 알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곳조차도 어쩌면 내가 또 위험에 노출될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전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갔고요. 계속해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서는 UNT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최태열 박사님과 그리고 테라 인스트루먼트 대표이신 김고윤 대표님 모시고 코로나 방문 테스트를 제공하는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방문 서비스의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네. 이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시에라 홈 헬스케어라는 회사에 속해 있고요.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초, 아까 이제 전반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달라스 상공, 한인 상공 회의소 네.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 시스템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네. 도어투도어 방식, 즉 테스트가 필요한 어떤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네, 뭐 업체든지 예, 예, 예. 그 네. 업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방문을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아니면 그 워킹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워킹을 받는 장소에서도 줄이 길면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확진세가 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해서 낭비하는 시간 없이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인원이 좀 차야지 저희도 이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네네. 최소한 한 그래도 한 6명 정도 모여야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검사는 정확한 PCR로 PCR 테스트로 네. 진행이 되고요. 네.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 소개로 여러 한인 비즈니스 및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비용은 보험이 있으신 분은 아까 이제 전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으로 충당이 되고요. 네.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
발발시에 긴급하게 발령된 그 CARES Act라는 법령에 따라서 네. 보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신분이 없는 분들도 역시 무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특별히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 많은 한인들이 주기적인 테스트를 받으시고 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테스트 진행은 준비된 양식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일종의 문진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이제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드리는 그 키트가 있습니다. 스왑 네. 키트라는 건데요. 음흠. 면봉이 있고 그 트랜스퍼 미디어가 있는데요. 네. 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면봉을 코 속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이제 집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체를 묻힌 다음에 네. 그다음에 튜브에 넣어 주시면은 그렇죠. 이제 끝나는 간단한 이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테스트이고요. 네. 저 역시 매주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요. 네네. 지난 3월에 할 때는. 불편해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했고요. 좀 약간은 좀,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그렇죠. 눈물이 좀 찔끔 나죠. 예, 약간. 근데 이제 본인이 하기 때문에. 네. 예, 불편할 정도로만 면봉을 집어넣고 검체를 채취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아주 테스트 자체가 익숙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제가 매주 안전하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백신을 맞았지만 내가 진짜 항체가 생긴 건가 아니면은 내가 혹시 코로나가 걸린 건가 아닌 건가 이걸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예 있으니까 학교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걸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또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 방문 서비스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례와 장점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우리 교수님도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더 좀 더 자세하게 또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8월 말에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했잖아요. 네. 방학을 마치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밀촉 접촉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밀촉 접촉으로 분류가 돼서 그 코로나 테스트 음성을 받기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 네네. 이제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도 한국 가족이 사시는데 네. 중학교 아이가 이제 밀촉 접촉이 됐다는 이제 이메일을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가더라고요. 가지만 네. 부모님이 불안하셔서 이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족도 테스트를 해드렸고 이제 다행히도 모두 음성 결과를 받으셔서 네. 다섯 가족 모두 이제 다섯 식구 모두 이제 마음에 이제 놓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이제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프리스쿨 이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프리스쿨에서 이제 세 살짜리 아이가 확진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이제 그 아이가 아파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못 나온 거예요. 네네. 학교를 못 나와서 이제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코로나 이제 양성이 나와서 이제 그 프리스쿨에서 이제 못 나오게 예, 된 거잖아요. 걱정을 다 하시는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아이가 아프기까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그 프리스쿨 부모님들 포함해서 네. 그 아이들 그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한 세 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네. 이제 토들러부터 이제 한 다섯 살, 일곱 살 학교 네네.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네.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한 50
정도를 다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받아보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음성에 나오셨어요.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리스쿨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네. 감사해하셨고 네.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달라스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카운티에 이제 결과를 보고하니까 카운티 널스에게서도 이메일이 와서 네. 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너무 잘했다고. 네네네. 네, 네. 칭찬도 들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달라스 그 카운티에 그 네. 넌프라핏 그런 이제 노숙자라든가 그런 네.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단체에서도 이제 저희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운티 널스께서. 네네. 네. 아, 진짜 그런 곳까지 사람들의 일반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곳까지 또 구석구석 또 방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네. 진작 이렇게 알았더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진작 알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막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한국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네 PCR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반드시 서티피킷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도 역시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그 달라스 인근에 있는 한 회사를 그 거의 6개월간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제가 전 직원분들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일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돌파 감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40명 가까운 직원분들 중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확진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회사의 안전을 다 지켜줍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백신을 맞은 것만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델타 뭐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이 결과가요. 모든 결과가 환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난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확진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혹시 본인의 조치.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염려는 좀 안 그렇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있는데도 모르고 방치를 해두면 그러니까요. 이게 급속하게 퍼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선제적 방어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방어도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렵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만 했던 것이 방문 서비스로 진행이 되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는 한 6, 7명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네.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한인문화회관 내에 네. 사무실을 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인문화회관 내에 스윗 넘버 150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면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문화회관 정문으로 들어오셔갖고 왼쪽으로 왼쪽 네. 복도로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배너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쉽게 어디서 검사를 받는지 네, 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약 이틀 동안이에요? 예, 목
일주일에 두 번. 네. 예.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네. 그래서 그때 아무 때나 오시면 테스트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싶은 분도 문화회관으로 오셔서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을 보면 스탠딩 배너가 있으니까 150번입니다. 스윗 넘버.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는 누구나 오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뭐 아주 너무 유익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우리 한인 분들께 당부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도 드리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코로나 없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고요.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역시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귀한 분을 모셨어요. UNT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계신 최태열 교수님 그리고 테라 인스트루먼트 김고윤 대표님 모시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